왔어요. 먹었어? 우리 밥 먹었어. 먹었어? 나 물티슈. 어! 어! 오, 앤디! 나 100일이야. 뭔 100일? 형, 성형. 대원이가? 됐다. 됐어. 뭐야? 어, 야다. 완전 완전 야한데? 뭐야 이거? 근데 완전 야하다. 만든 거 같은데? 이거 제작한 거 같은데? 에릭 쪽. 형아 이거 봐. 이게 이뻐 입어갖고 이렇게 자르면 될 거 같아. 뭐야 진짜 한 것 같은데? 태연이가? 어, 정해달래. MC 아니에요? 응. 완전 예쁜데. 저 옷을 진짜? 왜 저랬지? 나눠주지. 댄서는 안 보이는 건가? 안녕하세요. 어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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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갔다 왔냐? 네? 저 밑에 있었는데. 나 아까 옷걸어줬어. 야, 형님, 네가 준 거야, 이거 이거? 네. 진짜로 줬어. 한 거라. 하지 마. 진짜. 아, 진짜로. 여보세요? 형이야? 정원아. 형, 나 메이크업하고 올게. 나 민우, 민우. 민우 내가 다시 전화할게. 아니 어디 갔어? 이거 주셨어요? 어? 이거? 네. 아니 오빠 요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입어주시면 안 돼? 지금? 나 미치겠다. 아니 제가 진짜 부를 때 오빠 입은 모습 생각하면서. 이거 아 너무 멋져요 진짜. 가슴 안 그려지잖아 이게. 진짜 어울리시는데 됐거든요? 아 진짠데? 저요 오빠 좋아하는 거 모르셨죠? 아 진짜로요? 저 신화 나올 때부터 오빠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. 나도 너 좋아해. 아 진짠데? 아 저 진짜 오빠랑 MC 같이 했을 때 아. 너무 좋았어요, 사실. 혜원 씨, 시작부터 정말 대단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맞아요. 네. 그런데 임윤 씨 여기 웬일이세요? 안 되지만 오늘 그냥 고백하고 싶어서 왔어요. 고백하고 싶어서.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오빠 데뷔하셨잖아요. 그때부터 모은 건데요.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이거 안 되냐, 이제 40대인가? 이거요? 네, 저 이때부터 모은 기사들인데요.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먼저 이렇게 말해보고 이런 적이 없어서. 그러면 몇 살 차이? 8살 차이요? 그러니까. 그래서 오빠도 고백하는 거야? 뭐 어떻게 핸드폰을 자꾸? 아니. 아 연락처 그러니까. 연락처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. 뭐. 아 연락처요? 어. 연락처 가르쳐 주세요. 연락처야 뭐. 네. 고등학생이라지. 고등학생인데 네, 저 대학 가면 정말 남자로서 만나주시면 안 돼요? 군대 가요 지금. 아 군대 가세요? 기다릴게요. 기다릴게요. 기다린다고? 네. 아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? 그 증표로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목걸이인데요. 목걸이 드릴게요. 네, 이제 못 차겠네요. 어? 떨리잖아요. 저 증표 드렸으니까 오빠도 하나 주시면 돼. 증표? 아 정말요? 아 정말요. 바로 입어봐야죠.
아 근데 예쁘다. 아 근데 오빠가 너무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. 좋아하는 거? 네. 안 믿지. 그럼 그 대학 가면 남자로서 이렇게 만나주실 거예요? 남자로서? 네. 남자로서 이렇게 만나주실까요? 남자로서? 네. 혜원이가 지금의 좋아하는 마음이 그때 와서 더 커지거나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면 내가 만나줄 수 있어요. 근데 만나주기 보다는 내가 해볼까요? 나 왜? 진짜 좋아하니까 아직 만나기로 약속. 약속? 그래 약속을 할 수 있어. 근데 그래 변하지 말자. 네. 그래. 여보세요? 엄마. 나. 아 엄마. 그 신화 중에 민우 오빠 알지? 지금 민우 오빠랑 나랑 같이 있나? 근데 민우 오빠가 나 대학 들어가면 사귀기로 했어. 민우 오빠가 사귀자. 그렇게 당당하지. 민우 오빠가 사귀자. 어때? 아 잠깐만. 언니. 아. 오빠. 다음 주쯤에 저희 엄마랑 셋이 저녁 먹을 수 있어요? 아, 무슨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다음 주에 먹자. 뭐야, 준 거야? 네. 오빠, 그럼 제가. 협찬이잖아. 저녁 엄마랑 시간 맞춰서 전화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이걸 입고 있었구나. 이런 거잖아. 자기가 얘기해. 아니 형이 좋아. 진짜? 형이? 예쁘지. 착하지. 그리고 사겨. 에이 여자를 이렇게 쉽게 함부로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뭐냐? 내가 뭐 신경 안 나. 좋아? 아 짜증나. 좋아? 혜원이가 일로 와. 아, 이런 계기로 이제 사귀게 될 건가? 멋진 남자 될 수도.